자, 수방 중등 기초편 2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hole. hole이죠. hole, h-o-l-e, hole. 자, dig은 dig, 땅을 팔 때 나는 소리가 dig이죠. 그래서 dig 하고 땅을 파다. dig, 깊은 hole을 파다. hole이 뭘까요? hole, 블랙홀, 구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돼서 hole은 아, 구멍이란 뜻이죠. hole, 됐습니다. 그 다음 smart, S-M-A-R-T, smart animal. 어떤 동물일까? 스마트한 동물이야. 스마트폰은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아주 사람처럼 영리한 그런 폰이죠. 그래서 smart가 영리한, smart animal, 영리한 동물 이런 뜻이네요. smart. 다음 club. C-L-U-B, club. Join a club. Join이 가입하다죠. 자, 클럽에 가입하다. 클럽은 우리 외래어로 우리가 쓰지만,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the members of our club. 우리 클럽에. 우리 클럽, 즉, 동아리네. 우리 동아리의 멤버, 회원들. 그래서, 아, 동아리. 또는 동호회. 뭐, 산악 동호회. 동호회. 그죠? 뭐 음악을 다루는 기타 동호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습 동호회 이런 것도 있겠죠? 동아리 동호회가 클럽. 다음 introduce myself. 내 자신을 introduce하다.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표현은 너무 많이 쓰죠. 저를 소개할게 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할 때 introduce가 소개하다는 뜻이죠. 내 자신을 소개하다. 자, T 다음에 R 발음이니까 추르추르 되죠. introduce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 ring 한 발음이 막 울리죠. ring 자, wear가 착용하다. 몸에 착용하니까 반지를 착용하면 반지를 끼다죠. 반지란 뜻을 얘기하네. 다이아몬드 반지니까 다이아 반지네. 다이아 반지를 끼다 착용하다. 자, 일단 우리가 반전의 종소리가 울리다 이렇게 한다. 반전에. 그래서 반지, 전화, 종소리, 울리다. 그래서 반전의 종소리가 울리다. 전화는 전화를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 전화는 전화를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반지, 전화, 종소리 울리다. 반전의 종소리가 울리다. ring 됐죠? ring 그다음 beside. side beside. 자, town 도시 마을입니다. the sea 바다 beside에 있는 말. 바다 beside는 뭘까? 자, beside, side가 side, side로 가 있어. 옆 측면, 가장자리, 어떤 쪽. 이럴 때 side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beside가 옆의 이런 뜻입니다. 옆의, beside, 옆에 또는 옆에, 옆의, beside. 앞에서 bed side는 뭐 있니? bed side. 두가 붙으면 오늘 침대가의 이런 뜻이었죠. 침대. 이런 뜻이었고요. 바닷가 옆의 도시를 a town beside the sea. 바닷가 옆의 도시 beside 됐죠? 그 다음 hunt. lion 사자는 alone 혼자서 hunt한다. 우리가 hunting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니?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가서 말을 걸고 헌팅하죠. 헌팅, 사귀자고 헌팅. 아, 선생님이 진짜 헌팅 많이 당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그냥 와서 헌팅을 거는 거야. 신기하게 생겼다고. 혹시 뭐 기분 나쁘게. 헌팅, 어쨌든 헌트가 사냥하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혼자서 사냥한다 할 때 사냥하다는 뜻이죠. 사냥하다. 그 다음에 fox hunting 하면 여우 사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사냥의 개념 hunting. 자, hunt가 사냥하다죠. hunt. 그 다음 hold. h-o-l-d. hold father's hand. 아빠의 손을 hold하다. 우리 키 hold 하면 여러 열쇠를 잡아서 보관하는 기구야. 그죠? 하나의 키 hold에 여러 개의 열쇠가 달려있죠. 아버지의 손을 그래서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hold가 무슨 뜻이라고? 잡다. 오, 이게, 짠짠짠.
자, 제대로 다시 한번 적게 헷갈려서 또 이상하게 적혔네. 잡다라죠. 잡다. hold. 자, hold, hold 넘어가죠.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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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자연을 카피하다. 오, 책 한 부, 책을 카피하다. 이 뺏기다는 뜻인데, 뺏기다니까 뭐니? 뭐, 복사하다, 모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카피니까. 모방, 명사로 모방이고, 모방하다. 또는 뭐, 복사, 복사하다. 뺏기다는 뜻이죠. 카피, 카피. 자, 마지막 단어. funny. funny. F-U-N-N-Y. funny story. 이야기인데, funny한 이야기네. 자, fun 기억하십니까? 뻔하지만 펀한, 뻔하지만 재미있는 할 때 이게 재미란 뜻이었고 NY가 형용사, 접미사로 뭐뭐 있는 그래서 합쳐진 뭐가 되니? funny가 재미있는 이런 뜻이 되죠. 물론 funny, 재미란 뜻도 있고요.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고 둘 다 씁니다. 명사, 형용사 둘 다. funny는 형용사죠. 재미있는. So funny story, 재미있는 이야기. 됐죠? funny, funny. 자, 이제 스피드 리뷰 복습 들어가죠. 홀. 자, 홀은 블랙홀 뭐로 빨려 들어가다?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다. 홀. 스마트폰은 어떤 폰이니? 아주 영리한 폰이죠. 자, 클럽. 클럽에 가입하다. 동아리, 동호회. introduce.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자신을 소개하다. ring, ring, 울리는 거죠. 반전의 종소리가 들리다. 반전의 종소리가 울리다, 울리다. 그래서 반지, 전화, 전화를 하다. 종소리 울리다. 반전의 종소리가 울리다. beside는 side가 이게 옆 이런 뜻이니까 이게 옆의, 옆에 이런 뜻이고. hunt는 hunting 기억하시죠? 사냥하다. 그 다음에 hold, keyword는 키를 잡고 있는 거니까 잡다. 카피죠. 책을 카피한다 말은 복사하다. 복사한다 말은 모방하다라는 뜻이죠. 모방하다. 자, funny는 funny, 재미. NY가 형용사, 접미사라서 재미있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